국민영어 1깨우기 절대 영어 무료증 강좌 진행합니다. 12월 13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김양섭 박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음이 있으면 좀 삭제 좀 해주시고요. 자, 영어의 정석을 감히 영어의 정석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자, 자타가 공인하고 있고요. 이유는 자, 절대 영어는 항상 B 플랜이라고 제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이 좋은 걸 가지고 B 플랜이냐고 하냐? A 플랜은 그럼 뭐고 B 플랜은 뭐냐? A 플랜이 원래는 정석이에요. 영어를 공부하려면 영어적인 환경 속에서 해야 되는 거죠. 주위 사람들도 다 외국 사람이어야 돼, 영어를 쓰는. 그리고 내가 보는 텍스트도 다 영어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A 플랜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냐면 5살 미만에 미국에 가야 돼요. 영국에, 호주에 가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99.9% 대한민국 국민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B 플랜으로 해야 돼요. B 플랜은 뭐냐면 한국어적인 환경에서 한국인과 더불어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영어로 어떻게 버전이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한국인이 해야 될 건데 우린 지금까지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한 거죠. 여기서부터 격길로 나가는 거죠. B 플랜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A 플랜에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십수년, 수십년 공부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언어는 하루하루 하루치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탁월한 민족이 십수년, 수십년 영어를 했는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영어가 말이 안 되는 이유는 B 플랜으로 해야 되는데 A 플랜으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영어는요, B 플랜의 아주 베스트 B 플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산모현상인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산모현상. 산모현상. 대한민국 영어가 안된 이유는 세 가지가 없는 현상입니다. 자, 빨리 할게요. 논리는. 자, 첫 번째 없는 것은 영어에서 한글, 지금 말했듯이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했어요. 이거는 영어를 만년을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왜? 영어를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어를 이해하려고 배워요? 말하려고 배워요? 말하려고 배우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는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논리할 동안은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100년 동안에 요 천동설설의 지동설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영어에서 한글은 아니에요.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다 같이 한글에서 영어로.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수학에서는, 수를 다루는 수학에서는 왕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구단이에요. 구구단만 하면 셈의 자유인이 되잖아요. 구구단만 하면 충분해요. 함수 방정식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구구단은 수의 왕도고요. 그래서 이 구구단으로 인해서 이공계 학문이 형성이 됩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이. 자, 그럼 영어에서도 어떤 명확한 방법, 길, 웨이가 있어야 되는데, 왕도가 있어야 되는데, 영어의 정론이 뭐예요? 영어의 왕도는 없다. 잘못된 말입니다. 왕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 김양석 박사가 잡아낸 거죠. 뭐냐면, 우리말 사수로에 따라 수천만 영어 문장은 이제 한글에서 영어로 한다는 걸 이해하셨잖아요. 그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할때 우리말 사수로의 답이 있었던 거죠. 우리말 사수로에 따라 수천만 영어 문장 여섯 개 패턴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소음이 없으면 음성으로 해제하기, 음성으로 리액션이 있어야 되니까. 자, 다 같이 이걸 6PA라고 다 같이 6PA. 그러면 모든 나라 언어도 마찬가지. 모든 나라 언어에서 영어를 공부할 때 똑같이 적용돼요. 그 나라 언어 사수로에 따라서 수천만 영어 문장 여섯 개 패턴. 근데 이게 왕도인데 이게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없는 것은 1%의 학과 99%의 습인데 대한민국 영어는 지난 100년 동안 1% 학에만 몰빵한 거죠. 자, 이게 산모현상이고요. 이걸 반드시 남들한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더 압축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영어를 왜 배울래요? 대화를 하려고 배우는 거죠. 대화. 다 같이 대화. 대화. 대화라는 것은 묻고 답하기라는 이중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근데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절약하고요. 다 같이 질문만 하자. 질문만 하자. 질문이라도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듣고 말하기는요라고 또 반문하겠죠. 그거 우리 신경 쓸 주제들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건 나중 문제란 얘기죠. 애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제일 먼저 질문하면서 언어라는 게 나. 그러면서 6개월, 1년 뒤에는 듣기도 자유롭게 되고 좌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행해야 될게 질문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질문만 해야 될걸 우리는 독해했던 거죠.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영어 회화는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에서 한글로 천편일조로 공부했어요.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못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영어에서 한글에서 영어로. 영어로. 한글에서 영어로 하는데 우리말 서술에 따라 6개 패턴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다 같이 비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자, 진행형. 진행형. 현재 완료. 현재 현재 완료. 수동태. 수동태. 의문사 주어. 의문사 의문사 주어. 주어. 이거 우리말에서 이거를 분류하는 겁니다. 우리말에서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자, 비동사는 의비준화로 말하는 연습하면 되고요. 일반 동사는 의조주동사로 말하는 연습하면 되고요. 진행형은 의비주 똥나로 말하는 연습하고요. 똥은 동사의 ing고요. 현재 완료는 의해주돈나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고요. 수동태는 주어가 의문사 동사 당해졌을 때 의비주 돈나로 넣어서 말하는 연습하면 되고요. 의문사 주어는 의동나로 말하는 연습합니다. 이게 수천만 문장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구구단이 뭐냐면요. 누군가가 그 구구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더하기에 수백만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구단에 이렇게 가둬놓은 거죠. 김양석 박사도 그걸 한 거죠.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모든 언어의 서술어에 따라 영어를 공부할 때 여섯 개 패턴이 있다는 걸 잡아낸 거죠. 이것만 일단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6PA이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요두 패턴만 가지고도 영어 회화에 몇 프로? 90% 95%. 95%가 된다니까 얼마나 좋냐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는 자,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자, 동사는 95%가 뭐다? 다 같이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일반 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를 분류하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할 겁니다. 비동사는 우리말 서술어가 뭐냐 하면 다 같이 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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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하다. 형용사하다. 장소에 있다. 장소에 장소에 있다. 그러면 비동사로 간주하면 되고요. 그 외에 뭐 먹다, 오다, 가다, 춤추다 이런 건다 일반 동사에 일반 동사. 속합니다. 그러면 비동사로 들어간 의문문은 무조건 의비준화에 넣어서 말을 하면 돼요. 너희 아버지가 의사였었냐? Was your father a doctor? 너희 누나 예쁘냐? Is your sister pretty? 네가 왜내 방에 있었어? Why were you in my room? 100% 됩니다. 100%. 이게 수천만 문장의 25%를 차지해요. 얼마나 필요해? 이것만 하면 25%가 끝나는 거죠. 자, 70%는 의조주동사입니다. 너 어제 뭐 먹었어? What did you eat yesterday? 너 언제 한국에 올 거니? When will you go? When will you come to Korea? 다 돼요. When 정말 will you come to Korea? 자,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순서를 잡습니다. 수의 세계에서 수의 세계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요? 더하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빼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구구단이 해야 되죠. 요 순서가 명확해요. 이건 이견이 없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뭘 해야 되냐면 비동사 의비준화 수천만 영어 문장이 해결되니까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다 같이 비일 구별하기. 비일 구별하기. 이게 순서예요. 수학으로 치면 이게 더하기란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어느 문장은 비동사, 요거예요. 경부선 버스라고 치고는 비동사인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비라고 해놓고 비를 안 써. 막상 쓸 때는 am, are, is, was, were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를 영어 문장 속에서는 우리가 돼.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말을 영어로 하는 게 회화인데, 여기 우리말에서 영어로 안 했기 때문에 누구도 다 여기서 브레이크 걸립니다. 대한민국 영어 실력은요, 다 중학교 1학년 1월 달에 머물러 있어요. 1학기에 머물러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다 같이 비동사 분별하기. 비동사 비동사 분별하기. 분별하기. 반사적으로 나올 때까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딴걸 했어야 되는 거죠. 즉, 수의 세계에서 사칙 연산과 수학의 차이가 뭐냐면요. 사칙 연산은 배우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터야 되는 거야. 구구단을 내가 터야지 선생님이 나한테 어떻게 가르쳐줘요? 더하기 빼기도요. 엄마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더하기 빼기도 학습자가 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어 사칙은 반드시 반사적으로 터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빠진 거죠. 대한민국 영어가. 그러니까 그 뒤에 아무리 현란하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의조주동사에서는 이 조동사가 문제입니다. Do, does, did, will, can, must, may. 일곱 개를 반사적으로 골라서 써야 되는데 이걸 안 했던 거죠. 그게 두 더지죠. 그 중에서 두 더지가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구단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논리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비일 구별하기. 비일 구별하기. 자,
문장 할 거 아닙니다. 영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우리말 서술이에요. 빨간 부분이 우리말 서술어입니다. 이게 비동사냐 일반 비동사면 비 일반 동사면 일을 하는 거예요. 일단 서술어 으뜸거리 뭐다? 높은에 다. 그렇죠. 형용사 비동 형용사 일단 높은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죠. 비동사죠. 자,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서술어 으뜸거리 뭐다? 있다. 있다. 자, 비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자, 내가 오늘 그를 만날 수 있나요?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만나다. 만나다, 일반 동사. 이게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다시 시작합니다. 지저분한다.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 있다. 비동사. 비동사. 나오다. 여기서 나오. 일반 동사. 어리석은 다. 비동사. 아름다운 다. 비동사. 있다. 비동사. 체류하다 일반 동사. 발사하다 일반 동사. 이기다 일반 동사. 패하다 일반 동사. 이다 비동사. 높은 다 비동사. 네, 지금 한 분이 이렇게 선도해서 조교처럼 잘해 주셨어요. 자, 뒤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입에서 아물아물 하시죠. 요 과정을 거쳐서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면 50%가 해결된 겁니다. 왜? 이제 의비주나 의조주 동사가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비동사 의비주나 버스에 타려고 그러는데 좌석을 선택이 그게 좌석이 다섯 개가 있어요. M 다 같이 M. M. M, R, is, was와 다섯 개가 있어요. 이걸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 이거 생각하면 안 돼. 1초 이상 생각하면 아직 난 부적격자인 거죠. 자, 내가 네 친구냐? 자, 비동사가 뭐죠? Were. 친구냐? 내가 네 친구냐? 아, is, 맞아, 맞아. M. M이죠. M, R. 주어가 아니까. 나 같이 Am I your friend? Am I your friend? Am I your friend? Am I your friend? 여기서 M이 안 나오면은 대화가 끊기는 거죠. 자, 그들이 왜 서울에 있나요? 자, 있나요? Are. 나 같이 Why are they in Seoul? 시작. Why are they in Seoul? 한 번 더요. Why are they in Seoul? 그들이 어제 여기에 있었나요? Were. 다 같이 시작. Were they here yesterday? 한 번씩만 할게요. 자, 어렸을 때 매우 날씬했다. 그녀는 완전히 빠졌네요. 어렸을 때 매우 날씬했다. She was. She was very. 시작. She was very thin when she was young. 지금 이 문장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비동사만 반사적으로 나오는 훈련을 하는 건데 이거 자 이거를 매일 똑같이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졌다가 다시 오셔도 돼요. 탐은 당시 어디에 있었나요? Where was Tom at that time?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탐과 제인은 의사이다. Are. Tom and Jane are doctors. 반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경기는 아주 재미있었다. The game is was very fun. 자, 지금 이 PPT를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저작권도 있고 이게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거는 천만 원의 가치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30만 원에 누적된 걸 다 앞으로 100편, 1000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PPT가 있으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백으로 했다가 내가 복습이 되고 내가 남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걸 지금 30만 원에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하고 있어요. 잘하시는 겁니다.
공부는 모든 일은 도구가 하는 겁니다. 산을 나무를 깎는데 엔진톱을 안 사면 도끼로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아주 훌륭한 도구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니까 얼른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Was he your friend? Was. 시작. Was he your friend? 한 번 더. Was he your friend? Was he your friend? 자, 그는 왜 흥분했었나요? Excited. Why was he excited? Was.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is입니다. 지금 흥분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흥분했었나요? 그러면 과거죠. 아. 이건 why 주관, 이건 주관적이야. 야, 그는 왜 어제 흥분했니? 똑같이 쓰는 거니까 이건 주관적이지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그는 서울에 있나요? He is in Seoul. Is he in Seoul? Is he in Seoul? 자, 왜 그녀가 서울에 있나요? Why is she in Seoul? 한 번 더. Why is she in Seoul? Why was your mom impressed yesterday? Why was your mom depressed yesterday? 아, 오늘도 비동사 분별하는 거를 또 12문장 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더지 잡으러 가야 됩니다. 뭐냐 두더진 두더지. 이걸 잘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들 97%가 안 됩니다. 자. 항상 일반 동사는 3종 세트, 평소문, 부정문, 음음문을 세트로 반사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는 낯선 사람과 싸운다. He fights with a stranger. 아니, fight. 아닌데 답이 안 들려요. Fight. He does fight with a stranger. Fight. 3 인칭 단수일 때 꼭 s를 붙이는 거 이거 yes. 들리든 안 들리든 다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낯선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He does not fight with a stranger. 시작. He does not fight with a stranger. 자, 이건 with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동사냐 타동사냐라는 건데 지금 그게 중요치가 않아요. 그는 낯선 사람과 싸우나요? Does he fight with a stranger? 최소한 중학교 1학년 나오면 이 3종 세트가 반사적으로 나오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계가. 근데 이걸 안 했던 거죠. 영어 박사가 되셔도요. 박사 논문 했는데 정작 이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자, 우리는 그들과 자, 싸운다. 우리는 그들과 싸운다. We fight them. 야, 이거 S 제가 잘못 붙인 겁니다. S 빼야 되겠죠, 그죠? 복수니까. 네,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우지 않는다. We do not fight them. We do not fight them. 잘했죠? Fight them. 우리는 그들과 싸우나요? Do we fight them? 네. 어떤 의무죠. 의무문 표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일반 동사는 3인칭 단수일 때 주어가 I나 U나 복수일 때 그리고 과거일 때 이 아홉 가지 문형을 반사적으로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과거로 해볼게요. 싸우다는 fight, 다 같이 fought. 자, 그는 그녀와 싸웠다. He fought her. 반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는 그녀와 싸우지 않았다. Did he fight her? 요 이제 모든 일반 동사 수천 개가 똑같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반사적으로 나오면 다 해결된 거죠.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99단에 들어가는 게 이제 6P 연습합니다. 그 중에
1피에 2피에가 몇 프로? 95%를 차지하니까 연습합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에 있나요?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패턴은 뭐다? 의비준아. 의비준아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의문사하고 나머지에 가로친 이유는 없으면 빼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의문사 있나요? Are they, are they here now? 야, 이거 잘못됐네.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됐어요? 아데이가 맞아요. 아데이. 아데이. Here. Now. Now. Are they here now? Are they here now? Are they here now? 자, 제가 항상 한 시간 전에 요 작업을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스포린트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 같이 Are they here now? Are they here now? Are they now? 그는 내년에 미국에 갈 것인가요? 비동사 일반 동사. 가다. 가다 일반 동사. 패턴은? 의조주동나. 의조주동나. 해볼까요? Will he, will he go, go America? To America next year? 알겠어요. Next year. 세 번 시작. Will he go, will to, he America go to America next year? Next year? 한 번 will 더. Will he go to America next year? Will he go to America next year? 자, 세 번. 그 소녀는 잘생겼었나요? 잘 생기다, 생긴에 다, 잘 생긴에 다. 이거 이것도 잘못 프리티예요. 이거 프리티 아니에요, 핸섬. 잘 생긴에 다. 자, 비동사. Was 비동사. The boy handsome? 의비준아. 의비준아. 자, 음성어를 했습니다. 학습 효율을 위해서요. 또 못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걸 또 고려해서. 자, 비동사 일반 동사 혼자 할게. 비동사 패턴은 뭐다? 각자 크게 얘기하세요. 다 같이 의비준하죠. 의비준하에 대입해서 말해봅니다. 의문사 없죠. 비동사는 뭐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그죠? 3인칭 단수면 is나 was 중에서 뭐가 나오죠? 잘생겼었나요? 과거니까 was가 되겠죠. Was the boy handsome? 하면 되는 거죠. 다 같이 세 번 시작. Was the boy handsome? 한 번 더. Was the boy handsome? 한 번 더. Was the boy handsome? 자, 그 남자는 무엇을 가졌나요? 비동사 일반 동사 가지다니까요. 일반 동사죠. 패턴은 의조 주동사에 대입해서 말합니다. 자, 의문 다 대입합니다. 의문사가 있나요? 무엇이 있잖아요. 자, what? 자, 조동사는 뭐죠? 과거일 때 쌍시옷이 있으면 무조건 did입니다. did. What did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다. 이렇게 미스프린트가 많아. 자, what did입니다. does가 아니고 다 같이 what did. 그 다음에 the man. 그 다음에 have가 되겠죠. 다 같이 what did the man have. 한 번 더. what did the man have. 한 번 더. what did the man have. 자, 그 집은 그렇게 비쌌나요? 비동사 일반 동사. 비싼에 다니까 비동사죠. 형용사다. 패턴은 의비준아 넣어봅니다. 음사 없네요. 비동사가 뭐죠? 주어가 the house니까 3인칭 단수니까 쌍시옷이니까 과거니까 is, was 중에 was가 되겠죠. Was the house so expensive? 하면 되죠.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뒤를 내려 읽습니다. What did the man have? 앞에 육하원칙 의문사가 없으면 뒤가 올라갑니다. Was the house so expensive? 시작. Was the house so expensive? 그들은 작년에 여기에 왔나요?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죠. 오다니까. 의조 주동사에 넣어서 말합니다. 음사 없어요. 그럼 조동사가 뭐죠? 쌍시옷이 있으니까 무조건 과거 did가 되겠죠. Did they come here last year? Did they come here last year? 시작. Did they come here last year? 의문사가 없으니까 뒤로 올립니다. Did they come here last year? 그런 식으로요. 자, 너는 그녀를 종로에서 만났니? 만나다. 일반 동사죠. 의조 주동사에 대입하면 됩니다. 의문사 없고요. 또 쌍시옷이니까 did you 그죠? 동사가 나와야죠. 뭐죠? Meet. Did you meet her at 종로? 하면 되죠. 시작. Did you meet her at 종로? 한 번 더. Did you meet her at 종로? 한 번 더.
Did you meet her at Jongno? 그가 어디에서 나를 만났지? 만나다 똑같죠. 일반 동사 의조동라면 Where did he meet me? Where did he meet me? Where did he meet me?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오늘 내가 그분을 만나나요? 일반 동사죠. 자, 만나다 의조주동나요. 자, 오늘 내가 그분을 만나 이건 현재니까요. Do I 주어가 나니까요. Do I meet him today? 시작. Do I meet him today? 한 번 더. Do I meet him today?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걸 드리고 싶어서 시나리오 영어까지 할래니까 시간이 5분 정도 지체가 더 딜레이. 5분을 제가 더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할 거니까 앞으로는 딱 10시에 못 끝내고 10시 5분 또는 10분까지 가더라도 우리 서로 공부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음소거를 해제할게요. 자, 박수 한번 쳐 주실까요? 네. 리액션 하려고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예, 절대 영어의 결실은 시나리오 영어입니다. 다 같이 시나리오 영어. 시나리오 영어.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저번에 G20 정상회담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제가 특강에서 한 한국 기자하고 한 거 있죠. 오바마 네.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만 질문해라 하는데 아무도 질문을 못 해. 그거 영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말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 만나면 할 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네.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 이미 공통분모가 있어서 그냥 만나자마자 대화가 되는데 외국 사람을 만나면 공통분모가 없잖아요. 평소에 내가 준비를 해놔야 돼요. 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게 시나리오입니다. 자, 지금 취미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시나리오 합니다. 두 번째. 당신 부인은 당신은 부인과 함께하는 취미가 있나요?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 스톱. 자,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취미를 갖고 있나요? 있나. 갖고 있다니까 비해 취미. 의조주동나에 대해서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Do you have 이런 식으로 하지. Do 너는 갖고 있니? 취미를 갖고 있니? Do you have any hobby with your wife? Do you have any hobbies? Any hobbies in your wife? With your wife 한번 보자. 자, 두 번 들어보고 따라합니다. 잠깐만. 안 들리죠? Do you have any hobbies with your wife? 시작. Do you have any hobbies with your wife? 자, 이거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또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나는 자주 부인과 함께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인이 저보다 테니스를 잘 칩니다. 자, 영어로 해 볼까요? I often like to play tennis with my wife. My wife plays tennis better than me. 자, 한번 영어를 본 다음에 이제 두 번 듣습니다. 두 번 듣고 합니다. I often like to play tennis with my wife. My wife plays tennis better than me. 한 번 더요. I often like to play tennis with my wife. My wife plays tennis better than me. 이제 조금 더 친숙해졌죠. 이제 영어로 해봅니다. 시작. I often like to play tennis with my wife. My wife plays tennis better than me. 자, 이제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지웁니다. 이걸 지우는데 영어가 이제 됩니다. 해볼까요? 시작. I often like to play tennis with my wife. My wife plays tennis than me. Better than me. Better than me. 어느 정도 돼가잖아. 이게 한글에서 영어로 하는 우수성입니다.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
영어에서 한글로 한 것보다 10배, 100배나 훅 들어옵니다, 영어가.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자주 가나요?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패턴은? 의조주동나. 의조주동나 넣어서 해봅니다. 여기 주어는 너니까 do. you. 그죠? Do you go? Do you travel often? Travel 해도 되고요. 아, often 이란 말은 often, travel. Do you often travel in your family? 아, 한 번 더 시작. Do you often travel in your family? 두 번 듣고 합니다. Do you often travel with your family? Do you often travel with your family? 자, 시작. Do you often travel with your family? 한 번 더. Do you often travel with your family? 자, 전에는 1년에 한 번은 꼭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는데 요즘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절대 저 좀 보세요. 절대 영어는 뭐냐면요. 어떤 우리 말이든지 영어로 자유롭게 말하자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 공부한 거는 영어 문장을 한글로 해석했어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어떤 한글 문장도. 어떤 한글 문장도. 영어로 말하자. 영어로 말하자. 그 훈련하는 겁니다. 자,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In the past, I traveled abroad with my family at least once a year. But these days, I can hardly go because of the poor economic situation. 아, 자, 이제 제가 해설을 할게요. 알고 영어를 읽고 들어야 돼요. 모르는데 안만 들어보면 뭔 소용이 있어. In the past, 전에는. I traveled. 나는 여행 갔어. 자, 잠깐 주정 따라해 보시면 따라합니다. 앞에서부터. 따라해 보세요. 앞에서부터. 영어를 들을 때는 들리는 대로. 영어를 들을 때는 들리는 대로. 책을 읽을 때는 읽는 대로. 책을 읽는 대로. 느끼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느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In the past 할 때 이 뒷문장은 없는 거예요. 그죠? In the past, 네. 과거에 I traveled. 나는 여행했어. Abroad, 해외에. 뒤는 보지 마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독해 습관 때문에 뒤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뒤가 안 나왔는데 네. 하는 습관을 가졌으니까. 네. 나는 여행 갔어, 해외에. 이제 뒤는 없어요. With my family, 내 가족하고. At least, 최소한. Once, 한 번, for a year. 느끼면 되는 거예요, 느끼면. 네.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토막토막 느끼기만. But, 그러나, these days, 요즘은, I can, 할 수 있다. Hardly는 부정이에요, 할 수 없다예요. 거의 할 수 없다예요. Go, 할 수 없다. Because, 왜냐하면, of the poor, 가난해서. 어떤 가난이야? Economic situation, 경제 상황이. 자, 그렇게 이제 영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와 이제 두 번 듣습니다. In the past, I traveled abroad with my family at least once a year, but these days I can hardly go because of the poor economic situation. 한 번 더. In the past, I traveled abroad with my family at least once a year, but these days I can hardly go because of the poor economic situation. 자, 편안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In the past, I traveled abroad with my family at least once a year, but these days I can hardly go because of the poor economic situation. 네, 잘하셨어요. 오늘도 공부하시면서. 자, 한번 다시 합니다. 이 PPT가요. 이거는 대단히 퀄리티가 높은 겁니다. 아주 요 30분에 한 편 한 편이 종합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원음까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어 공부하는데 이보다 좋은 도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PPT를 꼭 가져가시길 권유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절대 영어 학습 방법은 반복하는 겁니다. 저와 같이 10명 이상 2, 3일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홈페이지 인강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저하고 30분 하는 것 같고 너무 즐거워요. 자, 국민영어 1개월에 30분이라도 하는 게 좋고요. 교재
인강이 다 있으니까 문의하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